열쇠가 하나 넘어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. 14번 열쇠 넘어가 있는데 요거 보시면 상품이 요거거든요. 짠! 엑스샷 해가지고 샷건 같은 건가? 벌레 좋아 좋아 달려있는 막 요런 거. 자 요거 잘 뽑히면 여기 또 열쇠 하나 더 있으니까 가져가서 네. 저것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 저희가 넘긴 거 절대 아니고요. 딱 왔는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. 이게 회기도 맞나 이거?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뽑아버립니다. 그러니까. 우리 까비? 까비. 자, 그래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옆에 있는 게 좀 방해되네, 인형이. 살짝. 좀 들어서. 그러니까, 들어도 될 것 같은데, 잘하면. 근데 일단. 그냥 그 옆에 인형을 잠깐 어? 아니, 아니야. 저 인형 잘못 치우면 괜히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. 오케이. 오! 오케이. 좀 더 끌어들었죠? 저 아래 인형을 들면서 딱 잘 받쳤다. 아이쿠, 쉽게 해서 딱 벌려야 됩니다. 그치? 아이, 코코짱이라서. 오디오 게임 인형이 상당히 방해하고 있어. 과연 이 방해를 뚫고 할 수 있을 것인가? 좋아요. 아하. 살짝 오른쪽으로 와볼까? 아, 살짝만? 그럴까? 응. 잠깐 저 얼굴 이해 안 걸리게. 오케이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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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그렇지. 네. 대롱대롱. 좀 더 오른쪽. 스무스하게 딱 쳐봤어. 한 번에 넘겨야 된다. 한 번에 넘겨야겠네. 그러면 좀 깊게 하는 요리조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. 오, 인형 받치기. 오, 자, 거의 다 올라왔어요. 끝내. 죽었. 오, 잘 걸렸나요? 나이. 이게 뭐야? 아깝다. 리터치 딱 뒤로 넘겼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. 리터치 할 걸 그랬어? 괜찮아. 아니 모으지 말고. 오 됐다 됐다 됐다. 안돼 우리 고생 시키지 마. 이제 나와. 아라. 아. 저 방금 팔이랑 또 같이 잡혀 버렸어. 요리조리. 오. 나와라고 이제. 됐다. 이야. 아. 아 잠깐 내려갔는데 이거. 그렇지. 이게. 아. 너무 아깝다. 저 엄청 큰 녀석이라 앞에서 너무 잘 버틴기는. 이 열쇠 회장님 편이구만. 너무 잘 버티는데요? 인형이랑? 아! 근데 얘는 딱 얘 이 상태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인형을 치우면 아, 이거 아래로 박히기 때문에. 아, 좀 잡혀라. 아니, 오! 좀 더 오른쪽 봐야 될 것 같아. 저기를 안 걸린다는 느낌으로? 오케이. 이러면 좀 낚인 것 같은데? 자, 다시 여러분 추천해주세요. 아, 저렇게 누우면 안 되는데. 그치? 아이, 너무 걸린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좀 애매하네. 한번 운 좋게 넘겨야겠지, 그래도? 그냥? 한 번에 잘 들어가야 돼. 그거 말고는 없지. 저 팔도 안 걸리면서. 아, 아니 근데 몇 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안 넘어가네. 더 깊게 해야 되네. 아, 좀 아쉽다. 아, 이거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게 좀 새는데. 그렇네. 어떻게 해야 되지? 아하. 쉽지 않습니다.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. 아, 왜 또 치킨 돌아버려 돌았나? 아,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밖에 나와서 쳤죠 요리조리.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치니까 딱 한 번만 쳐. 살려줘. 어? 혹시 이거? 가비. 아 쉽지 않은데요? 낚인 거 같다. 낚인 거 같다 내가 봐도. 신나기 시작했는데 우린 이렇게 낚여버렸나? 이건 근데 떨어질 거 같은데? 어? 됐다 됐다 됐다. 와 이게 안 나오네. 어디 깊게 쳐야 되나 봐. 어려운디? 이러면? 오, 깊게. 최대한 내가 깊게 칠 수 있는 만큼인데 이게? 낚시인가 이거? 낚시인데 이거? 이러면?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? 낚시가 확정됐다. 아, 이거 이상한. 그래, 낚여버렸네. 뽑으려다가 이거. 아하, 이거. 좋지 않은데요? 대부분 제가 딱 넘어가야 되는데, 안 넘어가네. 야, 이게 딱 버텨버리네.
그리고 또 앞에 유리조리는 깊게 안 되는데. 아, 이거 인형까지 들려버려가지고 이건 망했는데? 참지 않을까? 아, 안 돼, 안 돼. 깊게가 안 돼. 깊게가 안 돼.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깊게인데. 아, 그렇지! 아, 힘들었다. 죽어서 아파서 갔다! 자, 그래도 뽑았습니다. 9번 열쇠는 상품이 뭔지 모르네. 아까 보니까 불닭볶음면인 것 같아. 아, 그래? 앞에가 좀 박혀져 있긴 한데 괜찮을까요? 인형부터 확실히 잘 넘겨야 될 거야. 인형부터 넘겨야지. 또 요 녀석이 약간 조금 몸이 얄쌍하네. 요런 애들이 이제 잘 안 잡히긴 해. 일로 와봐. 박혀도 한번 해보자. 어? 열쇠는 박혀버렸어. 벌써부터 망한 느낌이 나는데요 이거. 그러니까 아이씨. 투터치도 안 되잖아 이거. 어, 투터치 안 돼 이거. 에이. 오, 오. 인형 한번 잡아볼까? 혹시 인형 또 끌어가면. 어. 오! 아, 살짝 가져가긴 하는데 이게 너무 몸이네, 저게. 바로 놓는데? 이러면? 혹시 고무줄이? 오, 올라왔어. 살짝 나왔긴 했어요. 여기서 앞으로 가냐 안 가느냐가 문제이긴 한데. 그런 거 못 가죠, 바로. 지금 그냥 바로 벌려버리네. 어, 바로 벌려버리네. 에이. 그래도 하나 뽑았다. 그래도 하나 뽑았다. 뽑은 걸로 마무리하지 뭐. 아, 그게 뽑는 게 어딥니까? 그러니까요. 못 뽑는 줄 알고 또 포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합이 없었던 거 보니까 낚시였던 거 같긴 해. 어, 그러니까. 왜 이렇게 길쭉해 이거? 엄청 커요. 어쨌든 요거 하나 일단 뽑았고요. 요 영상 좀 짧으니까 저 다른 뽑기랑 한번 간단하게 이어볼게요. 자, 조금 전에 낚시 같은 열쇠를 어쨌든 뽑았는데 이번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낚시가 아닌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탑이 아주 이쁘게 쌓여있고 6번 열쇠가 남아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 탑 쌓으시고 뽑으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바로 뭐다 6번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. 그래서 저희가 바로 주워먹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주워먹기 핵이든. 자, 바로 잘 잡히겠지? 오케이. 오, 좋은데? 어, 아래쪽 잘 들어가면 와, 방금 투터치 할걸? 아, 올리면 잘 나올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올리기만 하면 살짝 좀 끼우는, 어, 끼우는 느낌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. 아이고, 집게가 너무 흔들려. 집게 안 흔들리고 해야 돼. 아, 오케이. 아이고, 너무 넓게 들어갔다 이거. 어? 오? 아하. 알고 보니 5번이 좀 쉽고 6번이 어려웠던 애 아니야?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낚여보자. 낚여봅시다. 좀 전에도 낚였잖아요. 열쇠 안 되면 뭐 피규어도 있잖아. 어, 아, 근데 이거 한 번만 잘 들어가면 진짜 나올 것 같아, 근데. 그래, 다 그러면서 이제 멸망 당하는 거야. 좋아. 아, 한 번만 잡으면 되는데. 그러니까. 아, 한 번만 잡으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멸망 당하는 거지. 어, 그렇긴 하죠. 한 번만 잡으면 되는데. 한 번만 잡으면. 힘들. 아, 이거 안 돼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근데 또 하필 꿀망이 저희 또 좋아하는 꿀망이 아니에요. 제일 싫어하는 꿀망이라서 이게. 아, 뭐 지금 탑 안 쌓여 있었으면 이거 절대 안 했지. 아우, 수동. 안 돼, 멈춰. 어, 어! 꼈다! 위에, 위에. 아, 뭐야? 아이고. 아, 여기 꼈는데. 꺼져버렸어. 아, 진짜 아쉽네. 기계를 망가뜨리는,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뭐, 어. 가져갔었어야 됐는데. 다시 한번 그렇게 껴봐야지. 얘 딱 잡아보세요. 저기 가끔, 어? 아니, 거기, 저기 가끔 잘 끼네, 근데. 그렇지. 장난감이. 그냥 잡는 걸로는 안 되겠는데? 그럼 이렇게 잡아야지 뭐. 하다가 이제 끼울질 수 있으니까, 아까처럼. 촥! 샥! 아이고. 껴! 아. 야, 근데 진짜 쓰담쓰담이다. 그러니까, 여기는. 심각한데? 어! 아, 근데 이게. 아니, 실합니까 이거? 딱 하나 뽑을 수 있는 탑인가? 뚜껑 껴! 아, 근데 어쨌든 이거 말고는 방법 없잖아 지금. 옆에 끼는 거 다 뭐 못 잡더만 아예. 이거 진짜 스톱서 장난이다. 담스. 여여여여여 오. 멍시합니다. 막만은 맞다. 여기까지 하고 안 되면 딱 바로 그냥 오늘 하나 뽑은 걸로 마무리. 바로 팔손절. 어, 팔손절 해야지. 또 맞춰!
자, 하지만 뭐 어쨌든 오늘 하나는 뽑았으니까. 네, 어우 아,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